그리고 또 하나 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과 이 아니라 정치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들이에게 뭘 하겠다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의 어떤 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이런 게임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야기가 바로 이준석을 겨냥한 저도, 이야기다. 아, 똑같네요. 저도 이준석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딱 이게 이준석이 보면 이준석의 정치는 바로 게임의 정치거든요. 이겨야 되는 정치거든요. 상대방을 말로 이기고 상대방을 깨뜨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본인의 어떤 가치가 드러나는 항상 이 게임의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한동훈 이 위원장은 이런 게임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겨냥을 해서 국민들이 만족하고 국민들이 하는 정치. 이게 저는 이준석이 지향하는 게임의 정치와 너무나 차별성이 차원이 다른 있다. 거죠.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건데, 우리 헌법은요, 헌법 1조가 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드러난다.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주권재민의 원칙을 우리 헌법 1조가 밝히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를 정치답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치와 게임을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게임 취급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기고 보자만 생각하지, 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요, 양의를 겨냥한 거예요. 이준석을 겨냥한가 동시에 이재명이 폼나게 접었자 뭔 소용이냐. 그렇지. 최근에 이재명이 한 얘기 있잖아요. 폼나게 접었자 그 말짱 꽝 아니냐. 좀 지저분하게라도 이기는 게 장땡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이 양의를 겨냥한 건데, 왜 이겨야 하는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게임 대하듯이 하면, 이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뭐가 되느냐? 입장료 내는 구경꾼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의 기본적인 원칙과 틀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게임하는 정치 보면서 뭐 이렇게 돈 주고 하는 이런 어떤 누가 말 잘하나 누가 누굴 이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국민이 정치의 주역이 되겠거든. 그렇죠. 이제 그런 정치를 본인이 펼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의미가 있었던 게 결국 이제 본인의 정치하는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개딸 전체주의와 586 기득권 그이 방탄 정당 이런 것들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보호하겠다. 국민들을 지켜내겠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위해서 결심이 필요했다. 바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개딸 전체주의 이런 정치와 싸우겠다. 즉 이게 바로 586들을 위한 강력한 세대교체를 저는 오늘 선언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요, 한동훈 이제 정치 언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통 이제 정치인의 스피치가 그렇게 아,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근데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오늘도 제가 얼핏 듣기에 거의 일곱, 여덟 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동료 시민. 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명연설, 이걸 다 한번 훑어본 것 같아요. 저는 케네디 연설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바마의 취임 연설이 그렇죠. 이걸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My fellow citizen. My fellow Fellow citizens. citizens. 이렇게 오바마의 인애기를 얻으랬어. 취임사가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료 시민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저와 내가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같은 같은 존재다. 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대표인데 왜 나한테 대접 안 해? 뭐 이런 식이지만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하면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봉사할 것인가 선민후사를 고민하게 된다. 이 그렇죠. 대목도 맨날 법사위에서 지난 2년 동안 그냥 얼마나 당했어요. 그거 하면서 아마 문제의식이 이게 생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동료 시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과 시민 이게 또 이제 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시민운동 시민단체 하면 우리는 요새 거의 그냥 이게 좌파가 독점하듯이 뭐 해온 거예요. 좌파가 그렇죠. 독점하듯이.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그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어벤져스에서도 한동훈의 보수는 그냥 구보수가 아니라 뉴보수다. 뉴보스다는 뉴 이야기했죠. 보수다 하는데 이뉴 보수의 키워드가 동료 시민입니다. 동료 시민. 왜냐하면 구 보수, 올드 보수는요. 올드 보수는
친국가였어요. 네. 친국가. 국가주의가 아주. 네, 국가주의. 네. 근데 뉴 보수는 친국가가 아니고 친시민입니다. 네. 친시민. 그리고 진정한 보수주의는요, 이 동료 시민과 동료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인 이런 그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가주의로부터 탈피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노선을 걷겠다. 뉴 보수 선언. 그 키워드가 동료 시민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1문 1답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는 우리는 그냥 수직적, 수평적 뭐 이런 이야기만 그동안 해왔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우리 국회는 저 정당은 정당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동반자 관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즉 대통령실은 정부를 통한하고 정부의 어떤 걸 한다라고 그러면 네. 이 국민의힘 여당은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바를 네. 하는 것이고 이 두자 존재는 결국 동반자 관계다. 그렇죠. 이런 이제 의미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게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사고 속에는 이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맞아요. 심합니다. 네. 이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 선악 이분법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뭐 양극단 정치, 네. 정치의 양극화. 또 진영 대결 이런 걸 부추기는 그 밑바닥의 그 에너지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당정 관계를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어느 쪽이냐 이런 이분법적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그 통치행이건 뭐 국가 경영이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여당은 입법부 그 또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당은 여당대로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은 또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대로 또 대통령과 내각이 할 일이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이건 정확한 거는요. 당정이 유기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고민하면서 딱 이 정리된 그 한 단어가 당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의 유기체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 협력하고 또 상호 보완하고 당이 할 일이 있고 예,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고 서로 잘 맞물려야 되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면 왜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인데 사실은 이 왜 그동안 지지도가 떨어졌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과 이런 있는 정당 민주당이 저렇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의 어떤 진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뭘 잘했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뚜렷한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점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니까요. 이 진짜 뭐 짧은 며칠이었는데, 아, 짚을 거 다 짚었어요. 네. 이거 짧으면서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주에 선호 범죄,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초현실적인 이런 장면이 지금 여의도에서 연출되고 있는데 네. 왜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지 못하는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하자. 아 저는 가장 짜릿했던 게 또 이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보수의 성찰이 성찰이란 말은 사실 저 좌파 쪽보다는 보수에게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보수주의 철학이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고 불완전한 거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게 성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새겨보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목이 사실은 요 대목 얘기할 때 이제 국민의힘 기존 구성원들에게 던지는 맞아요.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네. 네.